서슬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어깨와 가장 좋은 어깨왕 장근우 선생님 모시고 어깨 전면, 여러분들 어깨 전면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 측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팔꿈치 이렇게 들면은 승모만 제한을 시키면은 측면은 자극점 잡기가 쉬운데 전면을 고립을 주기가 좀 어려워져서 어깨에 고립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블로 진행하세요. 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야, 느낌으로 아는구나 역시. 네, 케이블입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자, 보시면 어깨 결이 있죠. 어깨 결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프론트 덤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덤벨로 하실 때 잘못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버리죠. 앞으로 어깨가 앞으로 쭉 나가면서 수축점이 예, 특히 이거 이제 지금 양손으로 하고 있지만 한 손으로 할 때가 이렇게 앞으로 예,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축점이 잡아지기가 어렵고 느낌 찾기도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아니라 어깨를 고정을 해놓고 위로 올리면서 그대로 이렇게 위로 감아지는 느낌, 감아지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덤벨로는 사실 잡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한번 들어볼게요. 손등이 앞으로 가게 잡아줍니다. 자, 손등이 앞으로 가게 잡았죠. 자, 이 상태에서 올리는데 덤벨은 밑으로 중력 방향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위로 올려야 되지만 케이블은 뒤에서 다 잡아 당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올라가기가 좀 쉽게 동선이 그려지죠.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양손 다 같이 올려볼게요. 그대로 올리면 네, 앞으로 밀기가 어렵죠. 그냥 뒤에서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방향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쭉 가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사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바벨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위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 방향대로 모을 수가 없고 일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덤벨을 많이 활용하는 건데 덤벨의 단점은 앞으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안으로 살짝 모아볼게요. 턱 쪽으로 이용해서. 근데 잘못해서 모으다 보면 가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딱 눌러서 제한을 시켜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어깨 움직이는 거. 이러면은 어깨에 저항이 잘 걸리면서 풀리지 않게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장점은 머신이지만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프리웨이트에 가까운 머신이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네,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몇 개만 해볼까요? 그렇죠. 또 중요한 거,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몸이 뒤로 제껴지면 안 돼요. 당기면서 딱 고정을 해놓은 채로 머리 위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네, 쭉 올려주시면 어깨 전면 자극찾기가 네,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극이 장난 아니지? 그렇지. 한 손 시켜도 되고 두 손 시켜도 되고. 네, 케이블을 이용한 프론트 레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한 손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나를 가지고 두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한 손 한 손 따로 잡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컨트롤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케이블을 잘 활용하시면은 어깨 자극이 풀리지 않게, 그리고 또 무게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강도도 매우 높게. 네, 또 프리웨이트에 가까운 머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동을 쓸 수도 있고, 반동을 써도 자극이 안 풀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몸통만 딱 고정시켜주고. 그렇지. 네, 몸통을 보리까는 어마어마. 맞아 맞아. 몸통을 잘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가 없구만 진짜. 어? 봄에 먹는 거냐 칼로리. 나 이미 여름이야. 근데 봄이 없잖아 우리나라에. 되게 유치하다. 오늘은 결혼식이에요.